싸우고. 저 뭐냐? 왜 샷건이 있냐? 잠깐만. 올. 보스전에 쓸 거를 주변에 원래 이렇게 배치를 해두는 건가, 혹시? 내가 알못이라 지금 못한 거고? 왔던 길로 돌아가죠. 어차피 퀘스트는 다 이쪽인데, 뭐. 가자, 그냥 천천하게. 쫀쫀하게 갑시다. 이걸로 쏘면서 가자. 저게 안 터졌단 말이야? 먹을 거 없냐, 먹을 거? 아, 이쪽이네요? 아, 너무 편하다. 아니,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신정해, 신정해, 신정해. 바로 터지지 않는구나. 맞아, 그랬었지. 괜히 건드렸네. 아, 덩치가 커가지고 저 녀석이 혼자 다 막았네. 따라와. 아, 조용하다. 고요하다, 아주.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뚫을 수 있냐? 이거 창으로는 뚫기 힘들 것 같은데. 가는 길 창이 있으니까. 꽤 낫겠다. 나는 갈 수 있는데, 그냥 뛰어가면은 되는데, 얘가 문제네. 볼 수 있냐? 식상 피해가자. 따라 붙고 있고요. 뭐야. 약물의 존칭 뭔데, 그게? 뭔데? 뭔데 저거 저기서 시작을 하냐? 자, 존브렉스 주라고? 야, 존브렉스 오바야. 아, 일단 가 주자. 그래. 뭐 이유가 있겠지? 존브렉스를 달라고. 그럼 돈이 많으니까 지금은. 알아서 알아서 그만 얘기해. 와, 무전 얼마나 치는 거야. 빨리 와. 가는 길에 5,000원 털어 가자. 10만원이면 하나 하겠죠. 원래 75,000원이었는데 7만원이었나? 모든 걸 걸고 지금 다리로 달려온 거다. 잘했어, 가자. 잡혔니? 그래, 잘 풀었다, 야. 내가 보면 풀리게끔 돼 있나 봐, 게임 자체가 그냥. 잘 풀었는데. 척키 같아, 척키. 옷이랑 무기가 척키 같다, 야, 척키. 빨리 오세요. 가서 살려주고, 경험치 받아 먹으면서 약물 치료까지 해주고. 아, 약물 좀 오반데, 아무리 봐도. 딸 먹일 건데. 아, 어쩔 수가 없다, 야. 또 모르지. 금액이 별로 안 올라갔을지. 그러면은 현금 조금만 털면은 두 개 살 수 있으니까 5만원 받은 게 컸어. 어차피 이제 다른 퀘스트가 뜰 테니까. 매길 때쯤 되면은 존브렉스 퀘스트가 뜰 테니까. 뜰 테니까. 오케이. 빨리 가자. 와라. 몇 개냐, 그래서 퀘스트. 왜 이렇게 많아? 이게 뭔데?
양물은 좀 붙어. 두개 있네, 저기에. 저 도박만 있던 걸로 기억을 했었는데. 빨리 가서 다 해결해 주죠. 괴귀찮아. 나 진짜 많이 구했다. 갑자기 퀘스트 풍년이야. 퀘스트 이렇게 열심히 깼는데도. 새로운 스킬 무브. 라이프 그루즈인가? 뭐 생겼냐? 누르고 있기? 여기서 안 돼, 여기서 안 돼. 여기는 공격 못 해. 여기냐? 어디야? 아, 여기서 가둬놓고 있구나, 니가. 잘했어. 6만. 아, 너 진짜 비싼 거 가본 거야. 잘 기억해. 진짜 기적으로 살려준 거야. 할말 없냐? 내가 했는데? 나 믿을만 하지, 이제? 퀘스트가 또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쎄한데? 뭐 퀘스트가 좀 꼬인 것 같은데, 위치가 지금? 엘리베이터 근처에 숨어있다. 저거냐? 아, 저 내려가는 거, 이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잠깐. 아, 헷갈려. 이거 뭐야, 이거? 패션의 노예, 예술품 감상, 돈을 거세요, 잠복근무. 여기 올라가는 거 잠복근무 그거 얘기하는 건가? 이게, 존브렉스 포함이겠지? 그러면은, 나가자, 일단 급한 것부터, 급한 불부터 끄자. 아주 바쁘구만, 게임. 나 이거 게임 언제 켜지? 카운트도 안 했어. 잠깐만, 핸드폰 어딨지? 적당한 데서 끊고, 적당해서 끊지 뭐. 어쩔 수 없잖아, 이거. 패션의 노예 하러 갑시다. 어휴, 벌써 달기 시작했는데, 위태위태한 것 같은데. 물총 어디서 구하지? 전처럼 맵이 좀 좁았으면은 내가 보기가 좀 편할 텐데, 너무 작으니까 짜잘짜잘해서 내가 구분이 안 가. 작은 상가 같은 게. 어디라고? 자, 그럼 저기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 먼저 가자, 그러면은. 지하에 있다고? 아, 근데 이거는 나중에 해도 내 생각에는 될것 같아. 시간이 맞을 것 같아. 저거 먼저 갔다 오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음료수 가져가야 돼. 총이랑 저걸로 가자. 그리고, 이거 뭐 먹는 거야? 별로 안찰것 같은데? 이거 대신에, 아, 칼이 너무 아깝다. 난 칼을 놓았으면 안 됐어, 지금. 이거 말고 들어가는 거 없지, 지금. 시간 가는 거. 이거 빨리 해야 되네. 아, 더럽게 먼데. 패션의 노예라는 거 보니까 또 이상한 놈 있나 본데. 아, 지금 세팅이면은 되겠지, 어떻게든.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물총 찾아야 되는데, 이거 꼴을 보니까. 아, 이거구나. 아, 저게 누르고 있으면 드롭킥 날리는 거네. 어, 저거 전투에 쓰면은 좋겠다? 넘어뜨릴 수 있을 거 아니야. 넘어뜨리고 총으로 쏘고. 이건 좀 너무 시간이 안 맞을라, 선들이 있어서. 뭐야?
1편에 자격수 부자가 큰 거 아니야? 늙어서? 아, 저거 어떻게 이겨 근데? 자리 잡고 쏠 거 아니야? 네 명이야? 야, 아주 총 든 놈 중에 정상은 하나도 없구나. 이러고 지금 바로 속였다는 거 아니야? 이거 나한테 좀 많이 위험한데 그러면? 일단 길 따라 가봐. 물총이다. 빨리 물총 줘. 빨리 빨리 줘. 빨리 줘. 소화기 있네? 불총? 보스 때 썼던 거죠? 이거 위험한데 근데? 저렇게 하고 쏜다는 거 아니야 지금? 날 쏜다는 거야 좀비를? 아 좀비는 안 쏘고 나만 쏘네? 데미지 두 칸씩 따라. 이거 아직 못 죽일 거면 그냥 아예 안 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냥 넘어가자. 일단 패션 노예 깨고 오는 길에 시간 나오면은 총 조합을 짜서 쏴야겠어. DPS로 경직을 넣어서 내가 선들을 꽂아서 회복을 하면서 싸워서 이기는 걸로. 아우씨 드롭킹 너무 그럴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맞아. 하... 저기도 사이코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아 근데 이씨 불안한데? 누구 일단 구하고 구한 다음에 뭐 어떻게 데려가야 되는 거면 버리고. 아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는 여자가 이건가 보다. 아 그만 좀 캐스트 그만 좀 줘. 뭐야 얘 너 여기서 써 바보야? 합류만 하고 Somebody. 멋진 남자 배우 만나면 창피하다. 일단은 죽이러 가자. 총잡이 하나 죽이자. 잘 생각해야 되는데 내 쟤를 구하는 게 그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딱 봐도 느낌상? 합류 경험치면 어떻게 먹으려고 지금 온 건데 됐어. 일단 쟤네 활성화 됐으니까 총잡이 먼저 잡아. 게임할 때 계속 쏘면 미쳐 사람.
야, 너 몇 명인데 이렇게 하나하나가 이러냐? 너 화염총 맞아봤냐? 와, 야, 잠깐 너무 센데? 오반데? 한 칸요? 못 이겨! 야, 그냥 졸라 강해지! 어? 이거 좋다. 이거 졸라 세다, 총. 아, 근데 이거 두 대까지 버티지? 점사 졸라 해! 졸라!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아, 이만. 레벨업, 풀피. 총 내놔, 총 내놔, 총 내놔. 야, 이 총 되게 좋다. 다이너마이트 났다, 씨. 게임 무기 클래스 좀 봐라. 이걸 간을 보면서 싸우다가. 어딨냐, 다른 적들은? 안 보이는 체력이? 하나 죽인 건 좋은데, 어, 다행히 안 뭉쳐있네. 아니, 저렇게, 저런 스펙으로 뭉쳐있으면 안 되지. 어딘가 쏘고 있어, 지금. 뭐하냐, 여기서? 음식 내놔. 잡았어? 먹고?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도끼 들고. 저 이거 필요가 없다. 너무 쟤네 강하다. 보스급 무기가 아니면은 데미지를 못 입힐 것 같다. 피자 하나. 좋아. 준비됐어. 준비됐어. 보스 안 나왔으면 여자 살았을 텐데, 유감. 어쩔 수 없어. 보스한테 따져. 보스 죽여야 돼, 나는. 보스가 먼저야. 그리고 옷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아직 감이 안 와. 옷을 들고 갈 수 있는 게 없잖아. 옷을 입어야 되잖아. 이상한 거 하는 것보다. 아, 잠깐, 지금 어딨어, 얘네? 없네, 보스? 괜히 걸어다니다가 고통만 받네, 나. 패션 노예는 거르고. 예술감성 저렇게 멀어? 예술감상 하러 가는 길에 보스 있으면 죽이자. 아, 이제는 경험치는 너무 스킬 활성화 많으니까 존브렉스도 하나 사자 가는 길에. 필요한 걸로 하고, 아, 좀 경험치는 매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도끼 데미지가 별로 안 좋은 걸 보니까 선딜은 짧은데 조리 있게 써야겠어. 아, 여기 있었지? 저쪽에 있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느려지는 효과 있네? 피하면서 적 있네. 저런 데 있어? 어떻게 올라가 저기를? 야, 이거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좀 아닌데?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힘들지. 어디 보자. 위치를 잡아야 돼. 저 녀석을 맞추고 안전하게 서 있을 만한 위치를. 저 물속을 잡자. 저 총을 내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 잠복근무 이제 줄어든다. 그냥 메인 해야겠다 이거. 오늘 좀 길게 해야겠구만. 아, 그냥 한 번 쏘면 한 번 주고받네? 일단 두 번.
멀어서 이거 안 맞을 것 같은데 리볼버는? 맞추기만 하면 잡는다. 야, 저 책 잘 쓴다, 야. 야, 지금. 좋아, 좋아. 그냥 맞을 넣어. 될지도 모르겠다. 대단, 대단, 된 것 같다. 좋아, 하나. 아, 저 총을 못 가져가는 게 내가 좀 많이 혐의네. 야, 음식이 필요한데? 내 목표는 지금 어디야? 이거야? 가는 길에 없나 저기? 네 명이었잖아. 활기찬 기운을 모음과 파티가 있어. 파티가 있는 곳이 음식 있겠지. 저기 보이면은 도망가야 되고. 난 잡았고요. 자, 예술품 감상까지만 손을 댄 다음에 빼자. 있을만한 높낮이가 아니지? 아, 저거요? 2층 쇼커지네. 쇼커지는 데네. 비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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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봐. 나 지금 뭐 물리면 죽어. 쇼커스로 빠지자. 그럼 예술품 감상하고. 사람 구하는 거겠지. 예술품 감상인데 눈치 없이 예술품 감상하고 있는 인간이 있는 거겠지. 뭐냐 여기는? 에? 아, 이런 데 가지 마. 시간 없어. 일단 둘 잡았고. 아, 둘 잡은 거 크다. 약간 위치에 따라 애매할 뻔했는데 순서상 저걸 잡고 잡는 게 맞나 보네. 저 남는 숫자 하나를 보니까 일단 4만이나 먹었고요. 범시도 음식 내놔. 음식 음식 내놔. 음식 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 예술품 감상은 어떻게든 깰 것 같고. 저기 술 있다. 돈 파인애플 파인애플 두 개 더, 두 개 더, 두 개 더. 술 두 개는 안 되고. 파인애플 또 없냐? 아, 술은 안 되는데. 일단 가져가.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으이씨. 드롭킵. 아, 드롭킵 안 써져. 5,000원. 존브렉스 못 사간다 결국. 아직 필요하진 않으니까. 매기지 얼마 안 됐고. 빨리 비켜봐. 야, 진짜 하루가 짧다. 바쁘게 산다는 게 딱 이거구나. 이 첫 그린 이거 아주 바쁜 사람이야. 뭐야? 아, 아니구나. 버린 줄 알았네. 한 발은 쓸 데도 없지. 화력 좀 봐. 두 마리 날라갔어. 빨리빨리 고민형 있는 그 옷가게로 가서 쇼커스로 나가는 거. 1순위. 31발. 보스전에서 쓸 수 있겠다. 저거 데미지가 세서. 무기가 너무 단촐한데? 강한 보스 만나면 지겠어. 아, 세이브를 때리고 싶은데. 일단 구하는 걸로. 어차피 옷가게 들어가면은 되니까. 아, 설마 예술품 감성에 싸이코겠어? 싸이코면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도망가야 돼, 그럼. 예술품, 이럴 게 있냐, 여기? 있네? 어, 이벤트 없는 거 보니까 그거죠? 뭐해?
가자! 따라와! 경치 2마일이랑 바깥으로 생각하면 싸게 먹힌다. 빨리 와라. 거기 어디였지? 세이브 아니야. 여기였어, 여기였어. 내 생각엔 여기 여기 여기였어. 반대쪽이다. 어, 이쪽이지. 제대로 아는 게 없구만. 가자. 아, 헷갈려 죽겠어. 나는 길 볼 때마다 쇼컷 가서. 아, 지켜 좀, 씨. 뚫고 와. 물리면 안 돼? 발을 씻지 마. 내가 물렸다, 야. 야, 야, 내가 물렸어요. 어떡해. 안 물리고 올 수 있냐? 아, 물렸어. 역시, 역시 내가 물리면 물려. 나 봤다, 나 봤어. 풀었죠, 그쵸? 야, 보면 풀어. 똑똑해졌어. AI에 귀찮은 걸 다 없애놨어. 달릴 땐 엔간해서 안 잡히고. 가자. 쇼컷 가고. 빨리. 세이브하고. 완벽해. 이제 잠복 근무가 가능하기만 하면 돼. 헬리콥터니까 집 앞이었으니까 할 수 있겠지? 얘만 갖다 놓고 패션 노예는 버려. 패션이야. 보스 둘 잡았으면 충분해. 보스 둘 잡은 것보다 경험치 많이 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총알을 피했는데 보스가 젠되겠어? 다른 데 있지 않는 한은 거기서 한 번 더 젠돼서 둘 잡으면 끝날 것 같은데, 그냥 깔끔하게. 그리고 약하게 두 마리씩 두지. 어, 그랬으면은 좀 더 이제 맵도 다채롭고 좋았을 텐데. 잡을 만한 의미가 늘어나잖아요? 두 번 넘어지면은 한 번에 시간차로 쏴서. 애매하게 숨겨놓으면은 찾는데 더하지 시간. 야, 시간 엄청 갔다 오늘. 6만 경험치. 잠복근무 바로 하자. 다음에 바로 하죠. 오늘 많이 했네요. 다음 연습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아,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오늘 좀 타이트하네요. 갑자기 두 개 여유 있다가 훅 들어오는데 돈 많이 모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죠.